아, 어깨 진짜 좋네. 오, 자세는 살벌한데? 몸이 좋아가지고 진짜 선수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경륜 선수 정혜민입니다. 사실 이때 시대적 배경으로는 그 기계 자체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, 사람이 잡아주는 거랑 기계로 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사람이 잡아줬을 때는 아무래도 공정성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. 밀어줄 수도 있고, 근데 경주 종목에 따라서 밀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기록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잡아주고, 이 시합도 그렇고 경륜도 그렇고 기록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출발할 때 사람이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. 자세가 자기가 힘쓰기 좋은 자세, 예를 들면 내가 오른발이 편하다 아니면 뭐 왼발이 편하다, 그 주 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발로 처음에 밟고 나가기 편한 발이 이렇게 남들보다 스퍼트하기가 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. 따로 특별히 뭐 경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이 총을 쐈을 때 오류가 생겨서 클립이 안 열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. 뒤에 안전요원이 클립이 안 열렸을 상황에 뒤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. 그걸 눌러주는 역할이에요. 선수들이 모두 출발했을 때 그 기계를 철거하는 그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만약에 경주가 잘못 성립이 됐을 때 경주의 1코너하고 2코너 사이에 보면은 선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. 상단부터 밑에 하단까지 거기를 보통 100m 선이라 그러거든요. 선수들끼리는 그 마지막 선수가 그 선에 도달하기 전에 손을 들고 내려오면 재경기를 해요. 만약에 예를 들어 출발했는데 내 페달이 빠졌다, 자전거에 이상이 있거나 출발에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 손을 들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출발해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제가 지금 데뷔하면서 한 두 번인가 봤나? 진짜 드물게 있긴 있어요, 그게. 마지막 선수가 그 100선을 넘어가고 나서 손을 들면은 실격 처리가 돼요. 그 300m 정도 되는 거리를 50바퀴를 탄다 그러면은 초반부터 빨리 갈 필요는 없겠죠, 사실. 경륜 경주 같은 경우에는 5바퀴지만 스퍼트 하는 거는 2바퀴가 안 되잖아요. 이렇게 바퀴 수가 많을 때는 초반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은 후반부에 가서는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 한 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남들 어떻게 가는지 그런 동선도 파악하고 숨소리도 들으면서 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이 필요하고, 남들을 좀 잘 이용해서 공기저항도 좀 덜 받고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캐치하는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50바퀴를 탄다 그러면 분명히 현재 잘 하고 있는 선수들의 판도가 완전 바뀔 거예요, 아마. 실제로도 50바퀴처럼 스크래치라는 경기가 있는데, 사이클에도 그런 경주는 완전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선수들마다 좀 그 스타일이 달라서 지금 경륜하고는 많이 판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. 천병철 선수라고 우리나라 선수가 또 있네요. 오, 자세는 활발한데? 몸이 좋아가지고 진짜 선수 같아요. 경기장이 원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돌면 더 불리할 거예요.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안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. 경륜 같은 경우에도 안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 텐데 계속 안쪽으로만 가게 되면 경주에 방해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선수한테는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 추월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심판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 제12경주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1번 선수는 실격으로 판정합니다. 선수들이 앞쪽으로 안 가려고 하겠죠. 앞에서 공기 저항을 맞으면서 경주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을 뿐더러 뒤에 있으면은 모든 선수들의 지금 상황이나 힘쓰는 스퍼트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있으면 시야적인 부분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경주를 해야 돼서 불리한 점도 있고, 선두유동이 없으면은 느린 시속으로 시작을 해야 돼서 박진감도 없을 것 같고, 그리고 선수들끼리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좀 흥미도 떨어질 것 같고, 무조건 선두유동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초주 선행, 그 4번 선수가 초주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선수들과 같이 경쟁한다는 거에 있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, 정종희 선수를 오늘 한번 부셔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탄 건 아닌데, 정진이 형도 뭐
겉으로는 티가 안 내는데 여기 한 구석에 지금 한번 매장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죠. 지금 시합 같이 들어가면 긴장 바짝 해야 될 것 같아요, 지금.